안녕하세요, 개골입니다. 요즘 맨날 집, 사무실, 집 하다 보니까 뭔가 일상이 무료해. 그래서 오랜만에 바다를 보러 통영이랑 거제도로 갈까 합니다. 그래도 오늘 같이 갈 친구가 있는데 야만이라고 다들 아시죠? 네, 그 친구랑 겨울철 갓성비 느낌의 힐링 여행을 하러 갈 겁니다. 하이. 하이 친구. 오늘 저는 결근입니다. 째고 나왔어요. 그러니까 하루쯤 이렇게 힐링하면서 쉬어줘야 된다니까. 아니 요즘 뭐 겨울 여행 계획 없나? 모르겠다, 너무 바빠가지고. 그래? 요즘 이제 겨울 여행 계획들 세우려고 하는데 어디 갈지 잘 모르거든. 그래서 제가 아주 아주 착한 여행 상품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12월에 오픈되는 대한민국 소상공인 여행 페스타에서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거든요. 여기서 대한민국 소상공인 여행 페스타란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소상공인도 살리고 저희도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취지의 기획전이에요.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취지의 여행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조금 더 설레이는데 여행페스타 통해서 여러분도 같이 여행을 해보면 어떨까요? 원조 3대 할매 김밥. 저기 뚱보? 할매? 김밥집. 뭔가 맛집같이 생겼네. 딱 얼굴 걸고 하면 보통 진짜 맛집이거든. 맛집 특. 할머니. 2인분 주실래요? 네. 많이 줘. 식사할게요. 식사할게요. 항상 중국인밥 먹을 때 이 반찬 들려야 되나? 고소한 참기름 향 나지 않나? 아 이게 맛있다. 중국인밥의 꽃은 깍두기거든. 얼마나 맛있냐. 이야. 네, 중국인밥이 왜 중국인밥이냐면 통영 옛 이름이 충무입니다. 그래서 옛날에 이제 뱃사람들이 일을 하러 나가잖아요. 그러면 배에서 일한다고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. 그래서 부인분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밥 먹으라고 이렇게 김밥이랑 그리고 조금 젓갈 같은 거랑 깍두기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싸서 줬다고. 그래서 충북인밥이 만들어졌대요. 바다 찌기지에. 야, 야, 이 정도면 수심 좀 치겠는데? 아니다, 여기 밑에 보이네.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. 그래, 할 것 같더라. 오, 야. 고기다, 고기다. 어디? 오, 맞네, 맞네. 이야. 오늘 저희는 여기서 배를 타고 장사도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. 장사도는 어떤 곳이냐면, 겨울에는 동백꽃이, 여름에는 수국꽃이 섬 전체를 물들이는 그냥 아름다운 해상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바로 앞에는 바다가 쫙 펼쳐져가지고, 통영에 오면 꼭 들리는 관광지 중에 한 곳이에요. 어? 선글라스 하나 살래? 선글라스 하나 끼자. 세트로. 왜? 이런 느낌 어떤데? 딱 니랑 어울릴 것 같은데? 아 뭐라고? 한번 해봐봐. 이 그거 거의 한 사람 사는 거야. 니 뭐야? 나 어울리는데 근데? 오. 아 근데 이게 확실히 페아널이네. 그러니까 내 말은 어이? 닭 백숙을 먹자 이거야. 백숙을. 이 하면 되겠네. 그래 내 이거 하고 니 저거 하고. 오. 오 귀엽네. 오. 이거 하나 하고. 야 탤런트는 탤런트. 진짜 네. 마스크 빼고봐. 마스크 빼고. 마스크 빼고. 와 멋있다. 특이 약간 잡을 주니까. 네. 멋있다. 하자 하자 하자. 이거 얼마야? 2만 원. 2만 원. 네. 2만 원. 조금 세다. 2만 원. 아니 처음 이거. 네. 이거 두 개 하니까. 2만 5천 원 빼고만 딱 2만 있었다. 25,000원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아니, 저거 총각들 같아서. 저희 둘 다 탤런트 같죠? 네, 총각들 같아. 야, 이 배가. 배가 뭔가 다 같이 전기온 느낌이네. 그치? 이대로 수험이 간 느낌. 어, 그니까. 우차. 고기 보소. 야 근데 물 맑아졌다. 섬이라서 그런가.
카멜리아 장사도 해상공원. 야, 이거 사진 좀 미리 찍어놓자. 이거 맵을 이거 미리 보라더라고. 이렇게 등산해서 한 2시간 정도 걸린대. 아 진짜로? 어, 그냥 이렇게 천천히 돌아다니는 게. 여기가 이름이 장사도인 이유가 멀리서 보면 긴 뱀처럼 보인다고 해서 장사도라 불리더라고요. 아 그래? 아 이거 살짝 그거 냄새 난다. 수목원 냄새. 맞지? 공기 진짜 맑음. 그냥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인데 이게 되게 이쁘게 잘 꾸며놨네. 야, 힐링하러 오기 짱이네 여기는 그냥. 야 팔손이 이거는 들어봤다. 팔손이 삼행시 팔. 응? 팔. 팔팔아이. 손. 손이 둥둥아이. 이게 네 아이가. 팔. 팔팔아이. 손. 손이 둥둥아이. 이. 와 야. 스트레스고 뭐고 다 사라지네. 와 좋다 좋다. 장사도의 메인 포인트. 좀 살짝 느낌 신기하지? 모아이 석상 같은데? 어 좀 그런 느낌. 근데 저기 왜 코크라고 적혀있지? 어디에? 레고. 어 코카콜라 맞네. 우리나라 아이가 여기. 살짝 좀 해외 느낌 난다 이거. 우리나라 여행 같지 않은. 딱 여기 앉아가지고 슈시토 취하면서 딱 앞에 바로 바다 쫙 보가면 좋을 것 같다. 여기서 좀만 내려가면 식물원 같은 거 하나 있거든. 아 소생 식물원. 여기도 좀 볼만할 것 같은데. 아 그리고 혹시나 저희 여행하는 코스 궁금해하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G마켓과 옥션에서 저희가 여행한 것과 비슷한 코스로 숙식비, 버스비 등 기타 금액을 포함해서 만들어진 여행 패키지가 있거든요. 그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. 그리고 요즘 자차로 이용하려면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부담되잖아요. 또 뚜벅이 여행을 하자고 하니까 도심에서 벗어난 곳을 여행을 하면 교통편 때문에 되게 불편해.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. 저렴하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한 이 패키지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와. 오. 맞지? 아 카페 지기네 자리. 의자 찾으니까 꽤 괜찮습니다. 아, 네네. 어제도 그 와인톤을 보고 보고. 와 진짜요? 네. 와. 하이 야. 지금 이제 새로 갈 코스는 요 주변에 동피랑 벽화 마을이라고 원래는 이제 철거 예정이었던 마을이 있는데. 거기를 이제 벽화를 그리면서 관광지로 좀 이름이 알려진 그런 마을입니다. 동피랑 벽화 마을. 아 저걸 다 벽화를 그린 거네 그냥 아예. 아 이쁘게 돼있다. 뭔가 벽화 마을 오면 좀 살짝 옛날 좀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다 느낌. 동백이 플레이스. 아 귀여워라. 여기는 통영 동피랑입니다. 살짝 여기 동심의 세계에서 가면 여기 또 해외여행 온 것 같네. 와 여기 신기하다. 여기 딱 사진 찍으러 오면 좋겠다. 오, 아 이게 어. 해가 아 진짜 할머니잖아. 아, 진짜로. 아, 현실감 있게 났네. 와 야 저 바로 앞에 바다도 보이고. 와 가슴 뻥 뚫리네. 와 야 이거 밤에 오니까 좀 더 뭔가 느낌 있다 낮에 오는 것보다. 또 통영 근처 싹 왔으니까 회 한 모야지. 회? 어 여기 뭐 길 이쁘네. 그러니까 뭔데? 가볼래? 어 야 여기 사진 딱 찍어볼래? 어 중간에서 어 사진 한번 찍어도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. 뭐가? 어 이게 맛있다고? 이거 이거를 그냥 딱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? 해가지고 어. 많이 찍어봤지. 아 이거 너무 딱 이거 어, 딱 해서 마늘 하나 다 올리고. 마늘 안 먹는다 원래. 양파 하나 사. 양파 원래 안 먹는다. 이렇게. 녹제. 녹제 방언 녹는데도. 오 하나. 어. 와씨. 야 살 좀 쫀득하네. 야씨. 근데 확실히 내가 원래 회를 안 먹었잖아.
근데 나이가 드니까 입맛이 바뀌더라고. 아, 그래? 응. 그래서 이제 슬 조금씩 해가 생각나가지고 이거는 참기름 에 딱 껴가지고 여러분 스마일 겠죠. 와, 고소하네. 고소하네. 느낌 있지? 어, 딱 우리 숙소 그냥 우리만의 별채 느낌. 어. 짜라란. 괜찮지? 숙소. 이렇게 인덕션 같은 것도 있고. 여기서 우리 대화하면서 오순도순 앉아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. 여기 딱 스파. 오. 이야. 우리 둘이 여기 앉아서 하면 되겠는데? 아, 해봤는데. 왜? 친구 좋은 게 뭐고? 여기서 딱 오순도 앉아가지고 와인 한잔 마시면서.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저희가 오늘 잘 숙소가 있습니다. 짜라란. 자면서 딱 밖에 보면 지금 뭔가 자연 친화적인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. 그래서 여기는 제가 내일 아침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숙소는 모노폰이라는 곳인데 지마켓에서 정가로 89,000원에 예약을 했어요. 하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마켓 검색창에 여행페스타라고 검색하면 보이는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숙박, 레저 입장권, 여행 패키지 쿠폰들을 발급받는 방법과 여행페스타라고 적혀있는 숙소를 클릭한 후 결제창에서 최대 3만원 여행페스타 숙박 할인 쿠폰을 사용하여 보다 더 저렴하게 숙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아, 근데 숙소가 너무 좋다. 미쳤다 진짜.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라? 아 그래, 이렇게 물도 받아놓고 같이 목욕할 거면서 왜 챙겼대? 그래, 같이 목욕탕 가는 느낌으로 하면 되잖아. 오랜만에 민건이랑 같이 목욕해볼까용? 저희 숙소의 가장 큰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눈 뜨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여기 자연을 볼 수 있는 뷰, 그리고 여기 노천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딱 물 따뜻하게 받아가지고 바로 앞에 보면 또 바다야. 그리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, 그리고 오늘 코스도 되게 알찬 코스인데 우선 케이블카를 먼저 타러 갈 겁니다. 야, 벌써 기다리는 사람이 있네. 10시 오픈이거든요. 근데 벌써 사람들 와서 다 기다림 평일인데도. 안녕하세요. 저희 두 명이요. 네, 왕복 두 분 28,000원. 가격이 괜찮네. 이게 내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제일 긴 걸로 알고 있거든. 아 진짜? 이 전국에서 제일 긴 거 맞나요? 네, 관광용으로. 맞죠, 맞죠. 네, 했었는데. 어. 네. 최근에는 좀 바뀌었어요. 아 경쟁자가 또 생겼구나. 예, 네, 원래 뭐 또 엮어 뒤집고 하는 거지 뭐. 이거 멋있네요. 아 이거 감사합니다. 귀엽죠. 네, 탑승은. 안녕. 우와 뭔데? 이게 같이 온 사람에 맞춰서 그냥 태워주네. 와 최고인데? 진짜? 어. 두 명이 탈 줄 꿈에도 몰라. 그니까. 야야야 속도 문다. 속도 문다. 와 단풍 미쳤다. 바다 이쁘다. 우와 밑에 보면 이게 뻥 뚫려 있대요. 그래서 거기 다 보이. 먹어볼래? 쪼매난 수박인갑다. 먹어볼래? 통째로 갈아서 하나는 통째로 하나는 컵으로 2인분 세트. 어 이거 이렇게 해주실래요? 하나 해드려요? 네. 여기 이렇게 얼음까지 넣어놨네. 신기하다. 맛있다. 달달하니. 다음에 갈 곳은 이제 거제도에 있는 신선대라고.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한 신선이 놀고 간 자리라고 해서 신선대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. 꽃도 많고 바다를 접한 곳이라 가지고 걸어다니면 되게 예, 근심 걱정이 좀 사라지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.
신선대 도착했습니다. 근데 막혔어. 태풍 힌남노로 인한 시설물 파손으로 탐방객의 안전을 위하여 신선대 출입을 통제합니다 라고 지금 출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는 따로 뭐 보여줄 수가 없을 것 같고 다음 장소로 또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. 딱 저기 걸으면서 힐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바다 쫙 보면서 아쉽네. 여기는 외도 보타니아 들어가는 선착장 장승포항인데 외도 보타니아 갔다가 그리고 해금강에 이제 선상 관광을 하는 네 그런 코스입니다. 우리가 타는 거 이거 장승포 유람선. 야 배 크네. 포호와 유람선이네. 2층도 있고. 야 좌석도 괜찮은데? 혹신하고. 앞에 좌석도 엄청 많음. 보타니아. 여기가 어느 한 부부가 40년 동안 만든 해상공원이래요. 또 사계절 내내 피는 꽃이 달라가지고 매번 또 색다른 꽃들을 볼 수 있다 하더라고요. 되게 동남아 살짝 태국온 느낌 든다 이거. 와 이쁘긴 하다. 역대급인데. 요 밑에 딱 이쁘게 꾸며져 있고 저긴 바다. 찍으세요. 아 귀엽게 생겼다. 나 한번 찍어줘. 풀 자라는 걸 지금 계속 깎아줘야 된다 얘가. 이런 거는 뭔가 신경 항상 쓰고 있는 게 보인다. 아니 봐봐 이걸로도 이런 거 보면 뭔가 머리 뽁슬머리 애들 머리 만지고 싶은 느낌. 와 여긴 또 뭐야 살짝 그리스 같은 느낌인데. 우와 이거 뭐야. 와 눈치김 지금 신기하다. 이런 데 살면서 처음 와봤습니다 진짜로. 아니 항상 거제도 왔다 간 사람들이 외도 보타니아는 꼭 가라 하더라고. 맞아. 이유가 있었네. 와 미쳤다. 여기서도 찍으면 잘 나와. 진짜 딱 꽃길만 걷자 할 때 이런 딱 이런 꽃길 같다. 여기 와 여기 와. 여기 옆에서 딱 사진 찍으면 진짜 이거 인생샷 건질 것 같은데 여기는. 어떤데? 결근한 보람이 있나? 아 진짜 너무 좋지. 힐링 여행. 이번 여행의 목표는 좀 힐링. 니랑 내랑 서로 힐링하는 이런 느낌이었거든. 어떻게 니는 괜찮았나? 오른쪽 다리가 아팠어. 단합. 근데 이게 몸 아픈 게 결국 마음이 병이거든.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면 몸 아픈 것도 다 사라진다. 사람이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저도 이리저리 막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이번 여행하면서 좀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. 이제 여기 내려가는 길이네. 저희는 오늘 이렇게 이제 통영 거제도 여행을 마쳐볼까 합니다. 어제 오늘 되게 알짜배기 여행 코스를 돌아본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. 이런 혜택 저만 볼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번 여행 페스타 프로모션은 G마켓이랑 옥션에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여행 상품인과 동시에 저희도 국내 여행할 때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런 혜택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쿠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하니까 최대 3만원 할인 혜택 우리 모두 한번 받아봐요. 오늘 영상 시청해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단결! 야만 됐다 곤다 야.